옛날 천해 동쪽 파나류산 밑에 한림의 나라라는 평화로운 세상이 있었다. 아름다운 이 축복의 땅엔 풍요가 넘쳤고 백성들의 미소 속엔 행복이 가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상의 문이 갈라지며 선악의 향로가 지상에 떨어졌다. 깨어진 향로에서 흘러나온 푸른 빗줄기, 유혹의 생명수였다. 세상은 유혹의 수의 마성으로 점점 사악하게 변해가고 끝없는 전쟁과 질병 속에 백성들은 죽어갔다. 그렇게 천년이 흘러 결국 마귀에게 고인이 풀렸다. 108묘기가 생명의 냄새를 맡고 나타난 것이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여전히 분열되어 서서히 108묘기의 지배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은 아들 용서하지 않는다. 한림의 성스러운 정비가 아침의 햇살을 타고 동덕산 제1봉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